안녕하세요. 레이게임 기능이쿤입니다.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알비온의 유럽 서버입니다. 지금 곧 이제 파운더팩 판매를 시작하고요. 우리는 판매 이제 구매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거 이게 누가 봐도 안 좋은 거 같거든요. 뭐가 알비온 온라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진짜 안 좋은 건데, 이제 시작했다. 판매를 하나 보네요. 일단 광고도 만들고 뭔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새 광고도 만들었더만. 광고도 만들고 오늘부터 판매 시작해서 클로즈 베타 먼저 하고 동부 서버랑 같이. 그 다음에 클로즈 베타 종료하고 이름 예약하고 이제 크리스탈 골드 파운더 얼리 액세스하고 그 다음 실버 브론즈 하고 이제 무료 출시하고 파운더팩을 한 거의 3개월 정도 파네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광고 한번 볼게요. I'll be back in a sec. You guys know Albion Online? Sweetheart! You okay? Albion Online is a sandbox MMORPG. Huh? In which you get to write your own story. Explore a vast, open world. Enjoying the view? Onwards, my friends. 대사도 광고 대사랑 비슷하고. When I say pull the lever, I want you to. 돈 많이 들인 것 같은데 광고에. I made you a pickaxe. Whoa. Every piece of equipment is crafted by players from resources gathered by players. Go on. 알비온 온라인 플레이어스 입장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없다. Or a magician, or a combination of the two. 저 갖고 싶다. A giant. A giant. Venture out. Into the world. 아니야, 되게 같은 느낌. Face Albion's inhabitants. Or wild animals. Other players. No. That's not. No. You. No. Velvet jacket. We already know this ad. But you don't know this yet. Albion Online is getting a European server. Explore a massive open world. Compete for territories and experience lag-free PvP battles. 이 스킨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좀 있거든요. 스킨이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화이트하고 다크였나? 이 스킨으로 둘다살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라이트하고 다크네. 이런 식으로 이게 라이트고 다크 빛과 어둠인 것 같은데, 그리고 페가수스도 나와요. 심지어 뒤에 보면 페가수스. 우리는 왜 동부 때 이런 스킨 안 줬지? 이거 이게 승용마고 이게 갑주마인가? 자, 무장한 페가수스. 그러니까 갑주마도 주네. 우리 다 하나씩 아니었나 원래? 스킨 더 주고. 자, 이거 두개다 사게끔 했죠. 지금 일단 했겠지. 돈 좋아하니까 했을 거야.
살 수 있나요 이거? 파운더팩 보기 구매를 어디서 하지? 파운더팩 보기 아니 구매 어떻게 하냐고요 소식 웹 상점 파운더팩을 사? 내가 서버가 여기가 아니라서? 상점 맨 처음에 알비온이 하나의 서버 여러가지의 디바이스로 해서 하나의 서버를 강조했는데 동부 서버 나오면서 이제 편리해지긴 했죠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편리해진 거고 그리고 많은 동남아랑 동북아시아 중국 포함해서 유저가 그나마 좀 꽤 있었는데 동부로 오면서 그나마 좀 활성화됐고 잘 됐어요 근데 얘들이 여기서 아마 재미를 본 것 같아 그때 최고치도 달성했고 유저 플레이어 유저 최고치 달성했으니까 그만큼 중국 유저들이랑 우리나라 유저들이 돈을 많이 쓰는 편이니까 돈을 많이 썼겠죠 돈을 많이 썼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재미를 봤겠죠 막 축하하고 그러더만 파티하고 그러던데 동부 서버 열고 그런데 유럽 얘들도 바보는 아니겠지 뭐야 이거 얘들도 바보는 아니고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서버를 열었겠죠 서버를 열었는데 $199, $200, $100, $50, $20 아니에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플레이어 수가 없는데 플레이어 수가 없다기보다는 다양한 길드들이 요즘 많이 없어요 요즘 소규모 전쟁하기가 사실 힘들어 한 10대 10, 20대 20 이런 식으로 하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거의 다 뭐 30 후반대 이런 느낌의 싸움이라서 요즘 저도 스몰 스킬 들어가서 좀 빡세게 배우고 있는데 얘들이 돈 벌려고 정리해서 조금 짜증나는 점은 얘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게 보여 여기서 이렇게 튕기지 얘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게 보인다 서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래서 유럽 애들은 미국 서버 할 때부터 충분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럽 서버가 되게 좋은 거겠지만 유럽 유저들로 충분히 파이트가 될까요? 모든 지역 다 열리고 나서 그건 좀 잘 모르겠네 거기도 아마 동부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초반에 바짝 했다가 일단 서버 첫 이렇게 유럽 서버 한 거 자체가 너무 돈 벌려고 하는 게 보인다 근데 심지어 스킨을 두 종류로 냈어 두 개 다 갖고 싶어 하게끔 만들었어 심지어 잘 만들었어 유럽 감성에 페가수스까지 넣어가면서 나도 페가수스 갖고 싶은데 그럼 이걸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파운더팩 얻기 살 수 없네 난 안 되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이 스킨을 그냥 냈으면 동부 서부에서 그냥 냈어도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잘 될 것 같거든요 페가수스 있고 이러면 멋있잖아 또 중세 느낌 나고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서버 하나 열어서 냈다 아까 말했듯이 얘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수지 타산을 보고 서버를 열었겠지만 기존 플레이어 입장에선 조금 아쉽다 물론 유럽 유저들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럼 유럽 유저는
뭐 어차피 서부에서 플레이하고 있었겠지만 서부에서 또 나뉘어서 유럽으로 갈 텐데 그럼 미국 서버, 싱가포르 서버, 유럽 서버 이렇게 있는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한국에 서버 하나 주고 우리끼리 해도 될 것 같은데 맵 좀 작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애매하게 중국 애들이랑 같이 하지 말고 아, 그럼 또 스킨을 많이 질러야 되겠죠 서버 프리미엄이 올라가겠지 값이 아 그래서 너무 요즘 안타까운 게 알비언 온라인이 진짜 게임성 좋은 건데 아 얘들이 광고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안 늘고 뭐 게임 그래픽의 호불호가 좀 심하겠죠 그래픽 호불호가 요즘 세상에서 좀 심한 편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이기도 하고 좀 시간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 페임작하고 하는 게 좀 힘들어서 문제지 그거 아니면 진짜 괜찮은 게임인데 얘들이 광고를 못해서 그런지 계속 돈 게임으로 가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좀 두서없이 그냥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유럽 서버에 대한 그리고 저도 그림자 페가수스나 라이트 페가수스 갖고 싶기도 하고 뭐냐 업데이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스킨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지금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이거 하나의 세계 많은 기기들 이거잖아요 광고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세계야 다른 세계를 가지 못하는데 원래 이거였는데 스킨이 이것도 몇 개만 있어 실버로 사는 거나 뭐 이렇게 뚫은 것만 있고 아 스킨 있는데 아 다시 다 초기화가 됐구나 왜 이랬을까 왜 귀찮게 그랬을까? 아 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예쁘게 해서 안 되나? 아 씨. 서부에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유럽을 증설하는 건가? 터키어도 나오고 뭐 아랍어도 나온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하겠죠. 저희 동부랑은 솔직히 많은 상관없는데 인원이 그래도 점점 나누어지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게임 컨텐츠나 만들고 스킨 예쁜 거나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제 썰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여러분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